고상석 목사님은 저책 나오면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예. 얘기하시는데 다 요약이 돼. 장별로 다 설교가 이제 구성돼 장별로 있기 때문에. 2대지, 3대지의 네. 설교가 있어요. 끝난 건데요, 그러면 네. 이제. 나와야 될 책이 왜 아직 안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둔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만 읽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만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좋은 도구들을 활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터디 바이블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스터디 바이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골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깊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는 동시에 이미 스터디 바이블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터디 바이블 덕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듣긴 했는데 우리 바른미디어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은 저희 바른미디어 채널에서 자주 또 뵙던 분이고 한 분은 또 처음 우리 바른미디어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각자 우리 조용민 목사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눔교회 섬기고 있는 조용민 목사라고 합니다. 바른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바른미디어 채널에 또 참여를 여러 번 해서 아마도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 또 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규 목사라고 합니다. 바른미디어는 처음 출연하는데요. 약간 긴장이 됩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랑교회 섬기고 있는 고상석 목사입니다. 스터디 바이블 덕후는 아니고요. 사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다 구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입한 독자인 사람으로 나와서 좀 같이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터디 바이블 영상 기획하면서 이제 세 분 모시고자 했을 때 서로 스터디 바이블 덕후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뭐 저는 이 소장파라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해서 스터디 바이블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 덕후. 아, 네. 네. 두 분은 읽는 덕후. 그렇게. 예, 저도 이제 소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덕후라고 불릴 만큼 열심히 낸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저한테 맡겨진 거 있으면 좀 열심히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데 진짜 덕후는 마지막에 나오시는 이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있는 덕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기 및 애니메이션 덕후 이 정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기서?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아까 전에 이제 왜냐 이정규 목사님 그 제가 궁금했던 게 예, 예. 고상석 목사님도 이정규 목사님 통해서 제일 처음에 스터디 바이블 뭐 번역되기도 전에 과거에 이렇게 처음 소개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처음 접하신 거예요 스터디 바이블을? 스터디 바이블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 바이블을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이제 예전 이제 저 대학생 때부터 20살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네. 이제 주석을 짤막하게 해놓는 주석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읽기를 좋아했었고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되게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학자들이 들어가는 스터디 바이블을 제가 최초로 본 게 이제 NIV 스터디 바이블이죠. 네. NIV 스터디 바이블이랑 지금 절판됐는데 NIV, The Spirit of Reformation Study Bible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제가 좀 이따 이제 소개도 해드릴 거긴 한데 네. 예, 그 두 개를 제가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게 2006년도인가 그때쯤 꽤 오래전부터 네. 활용을 하셨군요. 평소에도 좀 자주, 조용민 목사님 평소에도 스터디 바이블 좀 자주 활용하시는 편이세요? 네, 뭐 큐티 묵상하거나 또 뭐 새벽기도 준비할 때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급하게 뭘 좀 볼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뭐 주석들을 열어보기 좀 어려운 때는 스터디 바이블 보면 이렇게 그것도 정리가 잘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네.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스터디 바이블이 ESV를 시작으로 번역서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게 나오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가격도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되는가 독자들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이정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스터디 바이블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상석 목사님께서 그럼 도대체 이 스터디 바이블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스터디 바이블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바이블이 이제 그냥 원래는 성경책만 이제 있던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추석이나 해석을 좀 덧붙인 것을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터디 바이블을 좀 조사했더니 그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을 뭐로 정의하느냐가 조금 이제 좀 헷갈리긴 한데 그 이제 그 블러드 메리 그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그 1560년대 정도에 이제 캘빈주의자들이 제네바에서 이제 낸 성경이 그걸 제네바 성경이라고 그 성경이 이제 그 캘빈의 추석을 좀 많이 요약한 것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었다 해서 스터디 바이블의 시작을 제네바 성경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캘빈이 쓰진 않았지만 캘빈의 추석을 많이 요약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을 캘빈이 썼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스터디 바이블의 역사를 제네바 성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전에 또 어떤 성경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해설을 같이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또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옛날 교부 시대 때부터 주석을 써놓다기보다는 이제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 같은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해석을 시도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뭐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헥사플라라고 해가지고 여섯 개 번역본을 모아놨어요. 예, 헥사가 이제 6이거든요. 여섯 개 번역본을 같이 모아놔가지고 이제 한 개의 번역본만 보지 않고 여러 개의 번역본을 보면은 이게 번역도 결국은 해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이 다채로워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부터 이제 이미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뭐 중세의 사람 신학사들도 이제 그 블랭크 바이블 해가지고 풋노트를 남기는 걸 개인적으로 소장하곤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 학자들이 참여해서 대중적으로 발간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제네바가 최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그 뿌리는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전문적인 학자들이 투입된 스터디 바이블이 만들어내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조용민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이 스터디 바이블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석 필요 없다. 성경만 보면 된다. 오로지 성경만. 그죠? 도대체 스터디 바이블이 우리에게 좀 왜 필요한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스터디 바이블의 맨 앞에 이제 왜 이 스터디 바이블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조하는 자료로서 일반 성도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 또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성경 본문과 함께 병행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접근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스터디 바이블이 성경 읽기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터디 바이블은 유익하고 또 스터디 바이블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학자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방대한 저작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계기다 보니까 해석에 있어서 정확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오늘 또 뭐 제가 좀 더 소개하려고 하는 이제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이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식을 확장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방식의 스터디 바이블이 다양하게 우리의 성경 읽기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 읽기를 도울 수 있는 측면에서 스터디 바이블은 필요하다. 또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 그 요즘 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그 좋은데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스코필드 추석 성경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했고 한 1909년 정도 그다음에 17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제 그게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추석을 달았는데 그 추석이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관점에서 해설을 썼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그 잘못된 세대주의 관점으로 이제 스코필드 추석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고 그게 한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서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좀 오해하게 됐던 것도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영향이 좀 크다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주석 성경을 좀 본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목사님이 성경을 갖고 다녔는데 이만한 성경 봤더니 그게 톰슨이에요. 톰슨. 아, 네. 그래서 톰슨이 네. 이제 그게 1위였고 사실 아마 그 제네바 성경을 번역했던 그 톰슨 이름을 따서 이제 아마 톰슨 한 것 같은데 톰슨 1이 있었고 톰슨 2, 뭐 뉴 톰슨 그 다음에 지금은 톰슨 3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톰슨에 보면 이제 주석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 톰슨이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얘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터디 바이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팔렸던. 네. 근데 이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그렇게 되어서 사실 이 전문적인 스터디 바이블이 요즘에 나오게 되어서 네. 훨씬 더 좀 성경 연구하는 데는 더 건강하게 예, 건전한 성경 해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톰슨을 모르면 다음 세대고요. 톰슨을 알면 다 된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모릅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어렴풋이 있어요. 저한테는. 톰슨이라고 해서 뭐 숫자 붙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터디 바이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목사님들 지금 책상 앞에도 스터디 바이블들이 막 다 쌓여 있는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좀 나눌 거는 이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그다음에 NIV 스터디 바이블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 ESV 스터디 바이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어쨌든 다 이제 번역서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책들을 번역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각 스터디 바이블의 이제 특징과 활용법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신학 NIV 에브리데이 그 다음에 ESV 개혁주의 그 외에도 조금 몇 개 있고 또 마지막에는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았지만 또 이제 몇 가지 괜찮은 것들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그러면 각 스터디 바이블 이제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종규 목사님께서 네.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하고 네. NIV 스터디 바이블을 맡으셨잖아요. 네.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스터디 바이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성경 본문이 있고 밑에 주석이 있다 보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거 내용 좋다 은혜 받는다 하고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까먹으면 이제 내가 읽은 게 성경이었는지 성경에 대한 해설이었는지를 까먹게 됩니다. 이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이긴 했어요.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석의 내용이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종말론적인 문제가 있는 주석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에 그게 너무 많이 팔려서 미국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꽤 퍼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각 스터디 바이블의 특징을 알 때는 이 스터디 바이블의 컨셉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는지 근데 그쵸. 요즘 스터디 바이블은 다 나오거든요. 앞에 그쵸, 그리고 그쵸. 각 스터디 바이블의 신학적인 성격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보수적인 개혁주의 성향이다. 그럼 상당히 읽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는 나는 뭐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온건하다. 그러면은 이쪽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디모데전서 2장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장로 임직에 관해서 이제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네, 교단마다 어떤 교단은 옥사에서 절대 안 된다. 어떤 교단은 뭐 무조건 허용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이 측면에서 좀 약간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읽기가 좋으실 거고요. 이쪽은 둘 다를 딱 소개하고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가 옳다,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신학적인 견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자가 지금 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사실 복음주의적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교리에 있어서 아주 사운드한 좀 좋은 건강한 스터디 바이블만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일단 성경신학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신학이라는 네. 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으로 신학을 하면 성경신학이냐 그렇진 않고 물론 이제 성경으로 신학을 하면 성경신학이죠. 근데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Biblical Theology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경으로 뭐 조직신학도 그렇고 뭐 실천신학도 그렇고 다 성경으로 신학을 하는 건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시간적 흐름 안에서 내가 읽는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주로 추적하는 성경 신학의 방식이 성경신학입니다. 물론 성경신학적 방법론은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본문의 위치가 시간적 흐름 안에서 어떤 위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좀 읽어야겠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28장을 읽으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너는 무조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언정,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바로 밑에 보니까 15절부터 보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어쨌든 몽땅 저주. 그리고 그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약간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거 무조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잘 안 되고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어디서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성경이 잘못됐나 목사님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본문을 볼 때든 그 본문을 그 본문 안에서만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영화도 우리가 볼 때 중간에 한 부분만 보고 전체 스토리를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이게 전체가 한 권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전체 이야기 가운데 각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루 안에 이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네. 각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스터디 바이블의 최대 장점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나는 불순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셨는데 혹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약속된 저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한 저주란 저주는 다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복을 그분이 선행을 행하심으로써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신명기 28장을 다시 읽으면 굉장히 이 본문이 다채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본문을 평면적으로만 읽을 때는 그냥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본문이 전체 스토리의 반전을 이해한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선명하고 다채롭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을 다 뚫어버려요. 이걸 이제 성전신학이라고는 이런 또 별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책은 그러한 성경신학의 전문가들이 내가 어떤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보든 간에 성경 전체의 흐름과 가르침 안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석의 내용도 그렇고 이 성경이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 보면은 이 관주가 있어요. 네. 내가 어떤 본문을 보든 간에 요걸 신약 혹은 구약에서 다른 본문의 어떤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함께 보면은 굉장히 유익이 있는 그런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정규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과 관련해 가지고 요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이 과연 그 성경 신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제가 봤던 본문들이 좀 있어 가지고 본문들 좀 설명을 좀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신적인 용사라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 용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 중에 정말 이 용사의 보복과 구속의 행위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여기 묻는 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결과 그의 옷은 원수의 선혈로 더럽혀진다. 그러나 성경은 그 피가 용사 자신의 피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본문만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피는 원수의 피인데 전체적인 이 성경신학적 맥락 속에서 이 피는 그 용사 자신의 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는 전체 흐름 속에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요 이제 주석들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을 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또 룻기를 보면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에 대해서 요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이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을 읽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성경 전체에서 요 흐름과 요 장과 요 맥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풀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좀 더 큰 맥락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요 본문에 있는 설명을 읽다 보면 그렇게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 본문을 전체 큰 맥락에서 읽는데 굉장히 유익한 인사이트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부분, 이게 요 이제 스터디 바이블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그림이나 도표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설명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원어에 대한 설명도 제가 보기에 다른 스터디 바이블에 비해서 좀 더 풍성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서 유익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종규 목사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관통해서 봐야 될 의미가 있는데 좀 떼서 보는 성향들이 우리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습관들을 쭉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습관들을 길러주는 게 바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ESV로 좀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고상선 목사님께서 ESV 스터디 바이블 이거 처음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네네네. 엄청나게 추천을 했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은 저도 이제 그 번역되기 전에 이종규 목사님 추천해서 제가 그 이렇게 처음 보게 됐고요. 네. 번역이 돼서도 이게 2014년 정도에 번역이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한 2008년에 나왔던 책인데 ESV가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좋은 거는 뭐 복음주의권의 다양한 좋은 신학자들이 이제 편집을 했기도 했고 이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큰 숲에서 나무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도 성경 개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약 신학이 뭔지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창세기 이렇게 또 신약도 신약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사복음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숲에서 나무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조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게 그 다른 스터디 바이블하고 차별이 되면서 좀 보기 편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뭐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나 이렇게 다른 거에는 이 해설의 색깔이 이제 하나의 색깔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ESV는 그러니까 큰 단락 뭐 1절부터 뭐 30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다 하면 그 색깔로 박스 안에 처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 단락도 큰 단락과 작은 단락을 이 그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뭐 1절부터 6절까지는 뭐 첫 설교의 비밀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설을 읽을 때도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 이제 읽을 때 헷갈리는 것이 성경을 읽고 밑에 보면 몇 절부터 몇 절이니까 다시 찾아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큰 단락, 작은 단락을 색깔로 구분해 줬기 때문에 보기가 제일 편하고 그걸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게 이제 ESV랑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도표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뭐 도표나 그런 색깔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ESV는 이제 저는 부록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부록이 이제 이 교리를 요약해 놓은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평신도들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 요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책임 편찬한 사람이 웨인 그루뎀인데 웨인 그루뎀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작했던. 그래서 성경 윤리,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웨인 그루뎀이 정리했던 윤리가 한 10페이지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다양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원리나 그 다음에 존 파이퍼 글이나 그런 다양한 글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 부록에서 제일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보면 그러니까 반 포레스트가 이제 그 이야기했던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성경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만 찾아서 성경을 좀 봐도 굉장히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같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뭐 ESV 스터디 바이블은 뭐 굉장히 강점이 많고
아쉬운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요 부록에서 이단을 소개해줘요. 미국 이단들을. 제가 좀 바른미디어에 건의를 좀 하자면, 바른미디어에서 한국 이단들을 정리해서 우리 이 부흥과 개혁사 쪽에 연락해서 아마 미국 쪽에 허락만 받으면 그래서 우리와 상관 있는 이단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네. 좋을 것 같고. 그거 굉장히. 네.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 네. 영어에는 ESV가 들어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경 신학이나 NIV 스터디 바이블은 NIV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자들은 ESV를 가지고 또 해설을 보고 NIV를 가지고 해설을 보는데 우리는 다 개역 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네. 해설도 이제 그 ESV에 맞춘 단어 해설은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 좀 이 스터디 바이블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 한국도 한국 저자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적 스터디 바이블을 좀 우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은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느낀 게 ESV 같은 경우는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스터디 바이블들에 비해서 부록이라든가 읽을거리들은 확실히 많은 것 같고 네. 뭐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신약 신학이라든가 구약 신학이라든가 그리고 그 각 성경의 서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양은 확실히 ESV가 좀 압도적으로 네. 많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터디 바이블 선택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좀 헷갈리게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다 사시면 됩니다. 아, 다 사시면 그거 하시지 말라고 지금 이거 네. 네. 다음 이제 스터디 바이블 좀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종규 목사님 우리 네. NIV 스터디 바이블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부분에 그러니까 뭘 사야 되냐 이걸 사실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뭘 하고 싶은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내가 좀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컨대 지금 제가 NIV 스터디 바이블 소개해 드릴 거긴 한데 모자르다는 느낌이 반드시 들 겁니다. 네. 뭐 지금 메가더 성경 주석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모자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썼지만 굉장히 독자 친화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주석의 분량 자체가 비교도 되지 않아요. 네, ESV나 네.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에 비하면은 그 간명하게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려운 단어가 뭔지 설명만 해주려고 쓴 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신학적인 내용까지 있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그쵸.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스터디 바이블이 더 훨씬 나으실 수 있는 거죠. 뭐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에도 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뭘 원하느냐 이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NIV 스터디 바이블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린 스터디 바이블 중에서는 좀 오래된 이게 존더반이라는 출판사에서 NIV라는 버전이 나왔거든요. 이제 성경 번역 버전이 나왔는데 ESV도 크로스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잖아요. 네. ESV라는 영어 번역과 그리고 그 번역에 따른 스터디 바이블이 크로스웨이에서 나왔다면 훨씬 전에 NIV라는 번역과 그리고 그 번역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이 번역과 연관된 성경 해설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그것과 동시에 이 번역과 연관된 성경 해설로 당시 미국 성도들의 삶을 좀 성경 읽기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NIV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많이 팔렸죠. 네. 네, 뭐 사실 다른 스터디 바이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고 이 책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여러 아티클들이나 아니면 아주 테크니컬한 신학적인 내용들은 지금 이미 소개한 두 성경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간명하고 쉽게 쓰였고 또 어려운 단어를 웬만하면 잘 안 놓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이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건데 시가서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시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묵상할 때 반드시 NIV 스터디 바이블을 꼭 꺼내거든요. 왜냐면 이 시편을 주석한 학자가 이제 칼빈 신학교의 존 스택이라는 구약학자인데 이분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시편 주석에도 없는 본인만의 깊이 있고 독특한 그리고 되게 은혜로운 해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편 해석에 있어서 중간중간
나중에 이제 시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뭐 괄호 해놓고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참조해라 이런 얘기가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 NIV 스터디 바이블을 고르셨다면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괄호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괄호 치고 성경 어디 참조 그럼 안 읽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읽으면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책에도 있어 그게 아니고 당신이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 성경 구절과 함께 읽는다면은 당신의 묵상이 훨씬 깊어질 겁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 괄호하고 참조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 큐티와 묵상에 전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NIV 스터디 바이블이 되게 추천할 만한 스터디 바이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장단이 다 있는 거죠. 단점은 아주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료가 충분치는 않다. 그리고 다른 ESV나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 말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되게 방대한 뭐 교리나 이런 거 정리한 아티클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성경의 개관을 짧지만 간명하게 그리고 본문의 의미들을 특히 어려운 단어 놓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저는 NIV 스터디 바이블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시편 때문에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딱 들어서 이 시편이 네. 그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기 전에 누구 추천을 받을 때 네네. 시편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논문을 쓰는데 네네. NIV 스터디 바이블을 많이 참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깊이가 있는 그런 원래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스터디 바이블 각주 안 달거든요. 절대 안 달죠. 네. 네. 다 논문이라 뭐 주석들인데 네. 이거는 많이 달립니다. 네. 네. 왠지 제일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 좀 우리 영상 때문에 제일 수혜 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드리자면 네. 들어다 놨다 하시는 네, 이 책과 네. 저 ESV 스터디 바이블하고 다른 점은 시편 한 점입니다. 네. 시편이 이분이 이제 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시편의 문학성과 그리고 시편 신학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 발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책과 저 책은 굉장히 반영이 잘 돼 있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러니까 성경신학적 구속사적으로 깊이 있는 주석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이거는 없습니다. 예. 그냥 난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좀 경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면은 다음 주석으로 좀 넘어갈 텐데. 번역서 중에 제일 최근에 나온 거죠. 네, Everyday Study Bible. 조용민 목사님 직접 추천사도 쓰셨는데 네. 추천사 쓰신 입장에서 네, 과연 단점을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Everyday Study Bible 이제 제가 추천사를 쓰다가 이제 어떻게 좀 먼저 이걸 읽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천사도 이제 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딱 시작할 때부터 목표가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걸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용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책 보다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하다가 그냥 곧바로 적용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하고 단어들을 해석하고 어떤 여기 있는 신학들을 정리하기보다는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로 곧바로 넘어가는데 요 책 서두에도 설명을 하는데 요 책의 설명의 75%는 적용과 관련된 거다라고 아예 대놓고 공언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요 책의 어떤 특이점이고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요 책은 이제 일반 성도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신학적인 이해를 굳이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 분들에게 타겟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도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성경 전체 어디에 있는가 해가지고 막 표 한 장으로 싹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인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도 같은 게 나온다면 요 지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지도에 있는 지명들 그리고 그 지명들을 또 표 한 장에 다 모아가지고 요 지명, 요 지명, 요 지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다 정리해주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을 아주 전문성 있게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최대한 짧은 시간에 내 삶 가운데 이걸 적용으로 끌어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큐티를 하실 때 옆에다 두고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가장 좀 이렇게 접근성이 훨씬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점이 그렇게 좀 이야기한다면요. 단점도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게 적용을 곧바로 끌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의아한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삼손과 관련해가지고 삼손과 들릴라 요 본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들릴라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좋은 배우자를 구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점. 뭐 이런 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구하려면 이건, 이건,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삼손은 그런 걸 실패했다. 그러면서. 저 은혜로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어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아, 예.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도. 근데 내가 어플리케이션이면 안 되잖아. 우리 청년들한테 어플리케이션 해야지. 예.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또 의아해할 수도 있는 이런 접점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또 이제 문체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이 문체가 되게 편안한 그냥 책을 읽는 느낌 그리고 누가 이렇게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문체를 택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연구다라기보다는 약간 스터디 바이블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적용을 위해서 내게 네. 가이드를 받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할 수 있겠다. 뭐가 좋냐면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본문을 연구를 열심히 하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딱 만들려고 할 때 적용이 딱 막힐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요 책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끌어가고 이렇게도 들려줄 수 있구나. 내가 이제 것들을. 새벽 기도를 맨날 하는 근데 사역이 너무 바빠.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막 한 30분, 막 1시간도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곧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아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도 그렇게 좀 적용할 때 도움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성도들이 보통 큐티를 하다가 우리가 뭐 큐티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오해석이 생기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진짜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 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는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보통 그런 얘기를 저는 실제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적용을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좀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해주는 측면에서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이 좀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에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우리 독자들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좀 강조점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맹세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요 주제에 대해서 요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야곱, 입다, 한나, 사울, 다윗, 이때, 미가야, 욥, 헤롯, 안디바, 바울까지 정리가 되군요. 쭉 해가지고 언제 몇 구절에서 어떤 맹세를 했고 그 결과가 뭐였는지 이런 걸 이렇게 표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난 이렇게 하면 고난이라는 테마에서 이렇게 표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걸 이렇게 연구하기 어려울 때 요 책은 그런 주제들을 묶어준다는 거. 심지어 이렇게 인물에 대한 탐구도 따로 있거든요. 삼손이 누군가, 누가 누군가.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인물에 대해서도 실제로 표를 가지고 장점, 약점, 특징, 교훈, 주요 정보, 핵심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서 표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스터디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유익한 부분으로 이 책의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바른미디어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면 좋겠다 싶어서 주일 학교에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인포그래픽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 이때 이제 열 가지 제약 이런 것들 그리고 천지창조 순서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주일 학교에서 좀 각자 부서에서 좀 잘 정리해서 시각화된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에브리데이는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스터디 바이블로 넘어가면 이것 역시 이름에서 뭐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인데 네 한번 고상수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은 정말 이 그 스터디 바이블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겠다라는 목적보다 개혁주의에 딱 걸맞게 만든 스터디 바이블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네. 이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에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맞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스터디 바이블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제 그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를 창립했던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제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장점이라는 것은 딱 개혁주의적 해석에 딱 그 천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가 이제 부록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찾아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일 뭐라 그럴까요? 좀 개혁주의적 해석에 천착됐기 때문에 좀 읽기가 안전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모세오경 딱 보면 이제 문서설 JEDP는 잘못됐다 네.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가고 그 뭐 ESV는 조금 복음주의권이라면 조금 더 좁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주장하고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권위 이런 것들이 부록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도 보면 6일 창조를 딱 못 받고 그러니까 ESV 같은 데 보면 창조의 날짜와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인 24시간과는 연관성이 그렇게 있진 않다. 이거는 그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조금 애매하게 나온다면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은 명확하게 이제 6일 창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장점은 그 뭐 주제별 소논문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뭐 무호성, 뭐 신조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신학적 해설이라고 곳곳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창세기에 이제 행위 언약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언약, 행위 언약, 율법, 그다음에 뭐 율법의 이제 삼중직, 삼중적 사용 이런 부분도 나오고 뭐 자유 의지, 예정, 뭐 하나님의 뜻 이런 그 개혁주의적 신학의 해설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교리 공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꾸준히 읽으면 개혁주의적 교리를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놨고 좀 아쉬운 거는 색깔이 그냥 거의 없습니다. 색깔이 그냥 시커멓게 그냥 더해져서 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혁주의적 해석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네, 그런 방식으로 색깔 성경을 좀 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딱 스타일도 네. 개혁주의 스타일이죠. 네, 네. 아니, 이제 아니 제가 아는 개혁주의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아니 원래 스터디 바이블 자체가 이제 책이 두껍고 글자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이렇게 색깔을 이용해서 조금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까 네. ESV 설명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신학적 해설이 아주 좋다. 네. 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Catholic Study Bible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가톨릭 계열에서 네. 만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부분은 다 아주 가톨릭적 해설 뭐 네. 마리아 연관된 부분은 무조건 가톨릭 해설이 나오는데 되게 저는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자인데 저한테 되게 유익했거든요. 네, 다른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감리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톨릭 그 교회 공식 교리집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보면서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했는데 또 알시스 프롤 목사님 또 워낙 또 선명하게 했잖아요. 네.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뭐 창조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교단을 좀 초월해서 또 개혁주의에 대한 이해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소개한 게 기존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리고 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몇 권들을 소개했는데 사실상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다 번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미번역 스터디 바이블도 좀 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우리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미번역. 제가 이제 이거 소개해도 되나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The Reformation Heritage King James Version Study Bible이라는 이제 미국의 조엘 비키 목사님이 책임 편집을 한 그런 스터디 바이블인데 이 스터디 바이블은 이제 대본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어려운 단어들 이런 것들을 해설을 많이 해주고 사실 이제 신학적인 해설이나 뭐 그런 교리적 해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단어 설명이 많아요. 근데 이 스터디 바이블의 제일 좋은 점은 매 장마다 thoughts for personal
Family Worship이라는 짤막한 단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적용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 때 나눌 내용. 그러니까 이거 완전 철저히 가정 예배 그 중심에 되게 적용적인 스터디 바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용적인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도 적용적인 스터디 바이블이지만 이거는 매번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요거 읽으면서 가정 예배 들어라 라고 아예 그냥 못 박는 그런 스터디 바이블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출판사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상성 목사님은 저 책 나오면 한국교회 새벽기도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다 요약이 돼. 장별로 다 설교가 이제 구성돼. 장별로 2대지, 3대지의 네. 설교가 있어요. 끝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될 책이 왜 아직 안 나오고 있는지.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느 출판사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한번 굳이 스터디 바이블, 뭐 저 지금 조메가 더 주석 성경도 있는데 사실 스터디 바이블이 아니더라도 단권으로 성도님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저거 고상성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그 맥아더 성경 주석이라고요. 이 존 맥아더 목사님 워낙 이제 성경 원어도 탁월하시고 성경 중심이신데 그 이제 요즘 존 맥아더 목사님 약간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이제 종말론이 이제 조금 저희 복음주의권과 좀 다른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맥아더 성경 주석도 추천하고요. 근데 이제 이건 스터디 바이블이 아니라 맥아더 성경 주석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본문이 없어요. 성경 본문이 없이 그냥 주석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찾아봐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리더십 바이블이라고 성경에 이제 리더십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나온 그런 존도반에서 나온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출판할 때도 성경을 빼고 그 해설만 가지고 이제 출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판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 권으로 좀 주석을 좀 보기에 좋게 나왔으니까 맥아더 성경도 한번 참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목사님도 맥아더 좋아하시죠? 네, 네, 저도 네. 뭐, 저 사실 예전에 블로그에 이거 서평 쓴 적도 있거든요. 네. 네, 뭐, 워낙 사실은, 제가 볼 때, 존 맥아더 목사님의 가장 큰 강점은 명료함이거든요.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고요. 한 패스지의 본문의 원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문장의 압축도가 높고, 굉장히 한 문장만 딱 읽어도, 아, 이 의미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성경 PBS 이런 거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킹 제임스 스터디 바이블 뭐 새벽기도 다 해놨다 그러는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 해놓은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원재료를 좀 충분히 주면 내가 묵상할 만한 거를 많이 주는 그런 걸 측면에서는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되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빼고요. 네. 이제 그 종말론 부분이 세대주의라서 그 부분은 네. 조금 네네네.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성도님들이 막 66권의 책을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온 전도반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 권씩 다 가지고 있기는 사실 좀 쉽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저런 단권으로 된 주석들을 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스터디 바이블이 종류가 많으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께서 해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까 이종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뭘 원하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스터디 바이블 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한 좀 첨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스터디 바이블 그 활용을 할 때 이제 제가 처음 스터디 바이블 사고 이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내용이 방대하니까 아 이거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 너무 많은 분량이 이제 그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시간이 좀 많지 않거나 그 다음에 통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는 게 이제 첫 단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 나가는 그렇게 참조용으로 한 번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때는
해설을 읽고 성경 본문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설을 좀 쭉 읽으면서 그 해설을 근거로 해서 성경 본문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록이 이제 좋은 게 많은데 부록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부록을 읽게 되면 이게 또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록을 좀 따로 시간을 빼서 독서하듯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좀 있고 성경을 정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터디 바이블의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설을 읽고 하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그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열린 노트 성경 같은 거 노트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 성경에서 이 스터디 바이블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단락 구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 그 성도들한테도 좀 소개하는데 그 표시를 해서 이제 옆에 이제 노트 성경에 보면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말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다. 그러면 그 옆에 쓰는 거예요. 머리말 쓰고 그 다음에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1장 6절에서 몇 절까지다. 그러면 그걸 쓰는 거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써서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그 순서를 다 성경에다 쓰는 거예요. 옆에 노트 성경에다가. 그리고 내가 스터디 바이블을 읽으면서 좀 은혜를 받거나 괜찮은 부분들을 이제 따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성경을 볼 때 스터디 바이블을 다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볼 때 이제 공부할 때 단권화 작업하듯이 스터디 바이블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정리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서 좀 성경을 공부하거나 시간을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내 성경에다가 좋은 부분들을 같이 쓰면서 같이 네. 읽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도 좀 더 유익한 방식 아닌가 그렇게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조민 목사님 스터디 바이블 네. 사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스터디 바이블을 모든 스터디 바이블을 다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정말 이렇게 내가 필요한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라고 하는 걸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이 좀 부족하고 이걸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성경신학으로 갈 수 네, 네. 있고 또 어떤 내가 특정한 어떤 이제 교리와 교파와 관련돼서 내가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가봐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이제 적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더 많이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에브리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걸 할까 이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스터디 바이블이든 완벽한 건 없고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좀 같이 이야기했지만 딱 정말 궁금해서 보면 없다 그게 맞는 게 스터디 바이블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방대한 분량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스터디 바이블은 그걸 압축해서 요약한 거 있기 때문에 네. 논쟁이 막 심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좀 너무 이렇게 지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넘어가기 네. 때문에 진짜 궁금한 건 답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스터디 네. 바이블 중에 한두 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좀 비치하면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좀 확장시켜 가는데 도구로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기 목사님께서도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성도들에게 필요하겠죠, 스터디 바이블? 네,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ESV나 성경신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것도 그렇고요. 한 학자가 자기의 모든 거 액기스를 갈아 넣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ESV에 뭐 요나서 네. 이걸 내가 읽는다. 그러면 사실 요나서를 마크 푸타토라는 이제 구약학자가 요나서를 썼거든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사실 마크 푸타토는 요나서에 대한 굉장히 권위 있는 주석, 학계에서 인정받는 주석, 두꺼운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 논쟁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자기가 볼 때 액기스 그걸 자기 평생의 연구 업적을 다 담은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럼 평생 없고 좀 연겁 쪽 두꺼운 거 다 읽기 힘든데 사실 굉장히 싼 값에 그런 평생의 학문적 업적을 다 모아놓은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장만 하는 소장파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난 실속파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냥 뭐 하나 샀는데 예컨대 내가 이걸 샀어요. 근데 아 이건 적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야 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 샀으면 이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껴안으시고 이거 독파할 때까지 보시면서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 남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어떤 성경이든 학자들이 굉장히 평생에 걸쳐서
수고한 내용들을 에키스를 잘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스터디 바이블을 통해서 좀 깊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성경 읽기가 정말 중요하죠. 혼자 읽는 것이 쉽지 않고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이제 기획하고 찍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터디 바이블이고 이 스터디 바이블을 좀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전해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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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